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감염시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인 부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8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교회에 다녀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방문해 추가 감염을 초래했고 부인은 역학조사를 방해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 위반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